고령자가 많이 거주하지만 의료 소외 지역인 전북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해 안성보건지소가 작은 물리치료실을 마련해 노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임지윤 기자가 전합니다. 전북 무주군에서는 면 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무주군은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작은 물리치료실을 마련했는데요. 지역 어르신들의 혈액순환과 관절관리,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난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안성보건지소는 저주파와 간섭파,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두루 갖췄으며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존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병행한 어르신 맞춤형 관절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너무나 잘해주셔요, 선생님이. 아픈 부분도 잘 만져주고요. 옷이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보건 쪽에 이게 사각지대거든요. 그 시내권이라든가 읍내 쪽으로 나가서 치료받기는 좀 시간적이라든가 또 어른들이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생겨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미만은 초진일 경우 치료비가 1,400원, 재진일 경우에는 5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주군의 작은 물리치료실은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도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군민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. 무주군의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소외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.